어트리뷰트 스프레드 시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오브젝트의 속성을 한꺼번에 바꾸고 싶을 때 사용하면 되는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채널 박스에 나오는 속성이라면 그냥 한꺼번에 되게 쉽게 속성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Y축으로 똑같이 1을 올린다. 그러면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데 채널 박스에는 되게 적은 속성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속성을 보기 위해서 어트리뷰트 에디터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어트리뷰트 에디터에 다양한 속성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어트리뷰트 에디터에서 볼수 있는 속성들은 이렇게 다중 선택을 해서 한꺼번에 바꾸실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제일 마지막 이렇게 다중 선택됐을 때 제일 마지막에 선택된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녀석만 이쪽에 뜨게 되거든요. 어트리뷰트 에디터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얘를 3으로 하시면 다른 애도 선택은 돼 있지만 사실은 pshape1의 트랜스폼 노드만 바꾼 격이 되기 때문에 얘만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뭐 렌더 스테이지에 있는 그림자를 한꺼번에 다 끄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끄셔도 선택해 보시면 얘만 꺼졌지 나머지 애들은 안 꺼집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오브젝트의 속성을 한꺼번에 바꾸고 싶을 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게 어트리뷰트 스프레드 시트입니다. 윈도우의 제너럴 에디터 어트리뷰트 스프레드 시트 이렇게 열어보시면 오브젝트가 몇 개가 됐든 쫙 모든 속성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중에 만약에 내가 그림자만 끄고 싶다. 그러면 렌더 탭에 가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캐스트 섀도우라고 있어요. 그래서 마야에서는 1이 ON이고 0이 OFF이기 때문에 다 끄고 싶으시면 내가 끄고 싶은 애들만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서 0 입력하시면 걔네들만 끄고요. 혹시나 여기 있는 걸쫙다 한꺼번에 다 끄고 싶다. 그러면 이 항목을 클릭을 하시고 0을 입력하시면 한꺼번에 꺼집니다. 다시 클릭하고 1 누르고 엔터 치시면 다 켜지고요. 이렇게 오브젝트의 다양한 다수의 오브젝트의 속성을 한꺼번에 바꾸고 싶거나 혹은 그 중에 몇 개만 골라서 바꾸고 싶을 때 사용을 하시면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어트리뷰트 스프레드 시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